잘못한 걸 갖고 와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정말 저는 저분은 나쁜 사람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충 봐서 그렇다.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걸 듣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말 잘하는 겁니까 그게? 한동훈 얘기 나온 김에 생닭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어디 갔나요? 부산에서 했나요? 아니 그 경동시장 갔을 때 경동시장에요? 생닭을 샀었죠. 예. 생닭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하고 좀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걸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생닭 들고 있는 거. 닭 좀 하나 드실래요? 닭! 얼마예요? 저 어떻게 갖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치킨도 아니고 어? 통닭도 아니고 생닭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들고 있는데 그 들고 가서 먹었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조국 전 장관 그거 안 먹었다는데 얼마 걸었어요? 5만 원? 5만 원 걸었어요. 좀 더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신당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소리도 있고 응원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좀 우리 패널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당 논쟁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영어식 표현으로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장면을 제가 처음 봤겠죠. 그래서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 닭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닭볶음탕을 해먹었을 것 같긴 한데 기자분들이 그런 거 안 물어보시나요? 비 위원장이 그래서 생닭 안 먹었다에 5만 원 간다 이렇게 네거티브 발언을 했는데 이런 좀 평소 걱정하면서 네거티브 발언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드리시는지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생활인이시고 이런 국민들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장임의 변호사님. 네.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 먹었으면 어떻게 해먹었다, 닭도리탕을 해먹었다, 뭐 찜을 해먹었다 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이걸 참모가 건네줬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검은 봉다리예요. 그거를 담아서 해야죠. 그런 저는 서민 코스프레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게 체질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서민들은 이런 스타벅스 같은 데 못 오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동시장에 뭐 이게 상생 위해서 스타벅스가 대단히 근사하게 크게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많이들 그러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충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뉴스도 그냥 슬쩍슬쩍 보고 뭔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봐서 더 관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 출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형사부도 거치고 특수부를 거쳐서 했는데 특수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법이요. 그림을 그려서 처음에 계시가 있고 결론이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승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것만 했다. 그림을 그리고 찔끔찔끔 언론에 흘려서 그 언론의 방향을 보고 그걸 다시 되짚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권으로 다시 와서는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 이거는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혁명 일으키고 나면 마지막 승리할 때 깃발 쫙 이렇게 들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생닭 들고 무슨 쫙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예. 아니 정치인이 아무리 생닭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뭐 재래시장 많이 가니까 떡볶이 먹고 이런 건 먹방이야 그렇지만 그걸 생닭 주세요 뭐 이런 다음에 그걸 마치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인기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치되어 있구나 살짝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는요, 가만히 뜯어보면 저래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논리가 저렇게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이런 방식들이에요. 근데 그 논리학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이 말한 논리를 내가 그냥 부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정에 부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어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잘못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논리거든요. 항상 그런 논법을 쓰는 거예요. 잘못한 걸 갖고 와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한 걸 부정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써요 저렇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참 국민들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그 계층,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걱정해서 사시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이용하면서 저 생닭을 들고서 나는 당신들을 위할 거야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생닭 안 삽니다. 왜 생닭을 못 사냐면요. 저 생닭 사가지고 닭도리탕 끓여 먹으려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닭을 사가지고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1인 가구라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도 아마 배우자분이 김앤장의 지금 변호사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가장 제1의 로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진영구 씨라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해서 당시 처벌받았던 그 검사장입니다. 게다가 본인도 검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저걸 가지고 본인이 누가 봐도 내일을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아마 국민들이 다 인식하실 텐데 저 닭을 들면서 정말 서민들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결혼을 하기가 어렵고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저 생닭을 집에서 제가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게 그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늘 뭐 이민청 해가지고 외국에서 사람 받으면 된다. 내지는 수도권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뭐 서울을 더 메가시티 만들면 된다. 완전히 더 청년들 결혼 못하는 정책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생닭 들고서 저런 쇼를 하는 것은 정말로 서민들이라고 하는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저분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화가 잘 통할 거예요. 아마 장인하고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께서 장인 진영구 검사장 얘기하셨는데 그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조폐공사 사장을 할 때 이제 그 노조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대낮에 폭탄주를 엄청 마신 거예요.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다가 그게 발각이 됐죠. 예. 그래서 아니 대낮부터 폭탄주를 왜 마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십니까? 기억이 아마 옛날 일이라 희대의 답변을 국회에서 했어요. 양주가 너무 독해서. 맞아 맞아. 양주가 너무 맞아요. 독해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맥주랑 섞어서 마셨다고 답변을. 너무 신박하죠. 네. 그대로 항상 우리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양주 너무 독하니까 폭탄으로 마시자 이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스타벅스 발언을 다시 또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때 경동시장에 스타벅스 매장이 그 옛날 영화관을 맞아요. 스타벅스 뭐 매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이에요. 자리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예. 거기 그때 가가지고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서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축약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것만 딱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을
그대로 커트를 따가지고 보도한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한동훈의 논리가 어떤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저 스타벅스 경동 매장을 찾아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굉장히 명물로 되어 있다. 이곳에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오게 됐다. 이건 뭔 말하는 겁니까? 진짜 그게 말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읽으면서도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닌데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서 명물이 됐고 전통시장 상인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서 의미가 있다. 그럼 서민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상생협약을 맺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요약을 하면. 그 스타벅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전향땡님, 내가 이분 성함을 세 자를 다 소개하면 집안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두 자만 소개합니다. 제 남편이 한동훈이 말을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밭을 잘 갈아야겠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셨는데 뭐 전향땡님께서 반성할 일은 아니고 제가 성함 다 얘기했다가는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근데 오늘 아주 촌철살인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고유빈님께서 딱 네 자로 보내주셨네요. 동훈서답. 아, 이건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동훈서답. 동훈서답. 괜찮죠? 네. 아주 진짜. 아이고, 이걸 또 말 잘한다고 그것도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걸 또 만약에 저는 정말 좀 그 지금 자기는 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착각은 자유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죠. 지금 이제 먹으냐 안 먹으냐 뭐 5만 원 걸겠다. 약간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유치한 질문하냐?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답변할게. 그거는 아주 10점짜리 답변이죠. 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집에 가서 닭볶음 해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국 장관하고 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둘이 닭볶음 만들기 대회를 경기를 해가지고 그 이기는 사람한테 뭐 한 5만 원 주기 내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먹었냐 안 먹었냐 얘기도 정리가 되고 안 먹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 보이죠. 근데 아직 정치인 티가 안 나는 것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뭐 아무것도 모르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뭐 지가 뭐 정치 많이 하는 치킨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아, 맞아요. 뭐든지 논리로 그걸 반박을 해야 되고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뭘 알아 지가 정치에 저는 대해서. 어차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서민 연기 그러니까 위해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기와 진실은 다르거든요. 저는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고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그 실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게 타워필스잖아요. 맞아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 1년 전쯤인가요? 그 근처에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특구더라고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동네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모를...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이게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뭐 그런 세계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꾸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술 안 먹고 말이 빠른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더 설명을 붙일 게 없이 술을 안 먹는 말 빨리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